저번 화에서 정희는 기석에게 확실한 선을 그으며 이별을 고하게 되고 반면 지호는 정인에게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겠다며 천천히 오라고 다독였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니 카페에서 기다린 됐으니까 왜 여기 있어요? 동네 소문이라고 좀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한편 저번 화에서 멘탈이 부서진 기석은 후배들의 회식 권유에 응하고 만다. 아니 하도 급하게 나가길래 집에 무슨 일 생겼나 하고 무슨 일 생겨요? 야 가자 야 속게 네? 네. 여기는 안녕하세요 왕혜정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저는 뵀었는데 야 최현수 우리 저녁 먹고 가기로 했다 아, 저 오늘은 좀 약국 몇 번 갔었거든요. 아우, 그럼 아는 척하지 그랬어요. 제가 얘에 대해서는 싸그리 품날 게 엄청 많거든요. 너 약속 있어? 에, 뭐 있기도 하고. 아, 이거 빨리 퇴근해야지. 아유, 우리 또 봐요. 아, 네. 네. 야, 네가 빠진 분위기가 안 나지. 어? 잠깐만 있다가. 그렇게 혜정 누나로부터 위기를 넘긴 지호는 정인과 함께 자주 가는 카페에 오게 되고 나 전화 줘 한편 불쌍한 세우등 현수는 이 울버 커플과 갑자기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놀랬어 진짜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봄바람 직장 상사 기석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 보인다 너 왜 자꾸 내 눈치를 보냐? 피곤은 한데 집엔 바로 가기 싫고 진탕 놀고 싶은 건 또 아닌? 뭐 그런 나 있지 않아요? 아 아니 눈치라기보다 솔직히 제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서 또 만만한 유지호? 편해서지 나 지호 씨가 편해요 꼭 맞는 베개 같아 나만 믿어라 그런 뜬구름 같은 약속 못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괜찮아. 언제든 오늘처럼 와요. 언제든 오늘처럼 오라는 지호의 마음과 다르게 언제든 오늘 같지 않았으면 하는 현수의 바람. 해프닝이야, 해프닝. 어? 방문 서비스는 없나? 누구처럼 하는 거 봐서. 뭐 때문에 진짜 빨리 배워. 야, 웃고 넘길 일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원래대로 해, 어? 매일매일 달려가고 싶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큰데.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도 변할 거 없어, 어? 지호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함부로 까불다가 이정이 잃어버리면 어떡해. 다신 없을 사람인데 뭐 친구도 좋지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알 거다 이러다가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나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 더 알 게 있나? 있지 너 그 정도 머리는 되잖아 그지? 사실은 나 큰일 났어요. 왜요? 내가 지호 씨 사랑한다. 잘하자, 얘. 응? 정인이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을 들은 지호는 울보 약사답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러 가고 한편 현수 또한 직장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 운다. 현수 운다. 좋은데? 어, 운데?
전화할까 했더니 애들이 빨리 오라고. 그렇게 다음날 퇴근을 마친 지호와 정희는 결혼 문제로 인해 각자 부모님 댁에 가게 되고, 반면 정희는 부모님 댁에 가기 전 기석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언니 그냥 집에 나 혼자 갔다. 그런 기석은 부모님 댁에 가는 정인의 진짜 이유를 알아버리곤 분노하게 된다. 아이씨! 저 결혼할 거예요. 아이 그럼 해야지. 기석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많이 고민해왔고 힘들게 결정했어요. 오빠하고 미래가 안 보여.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막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하고요. 기소기가 부족하면 대체 어떤 놈이 성에 찬다는 거야? 너 그렇게 높이 보면 살았어? 당장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더 만나보다가 생각이 달라지거나 할 일은 절대 없어요. 기소 오빠 나쁘지 않아요. 조건으로만 본다면 과분하기도 하지. 그 사람 미혼이라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죄송해요. 얘가... 근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네 자식이라서 잘 몰라.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애 부모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들어. 나는요? 따뜻한 사람. 난 쉬었겠냐고. 왜 내 맘 몰라주세요. 지호야. 아,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따뜻한 사람이 좋대잖아.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아이고. 아이고, 자다 깼구나. 혹은 날 소설책이나 뒤적대더니 머릿속에 허상만 채웠네. 아주 인생을 헛살고 있었어. 자다 깼어. 뭘 울먹거려? 그따위 정신머리는 무슨 철원이야?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라. 네가 하는 소리 알아서 깼다는 사람 하나라도 있냐? 있으면? 내 말 이해해준 사람 있으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정인아,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에게까지 커밍아웃한 울버 커플. 그날 밤 지호는 정인의 집 앞에까지 오고 마는데. 무슨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재 또한 지호를 따라한다. 잘 지냈어? 알 거 없잖아. 용건이 뭐야? 이 손을 왜 더 빨리 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박영재야말로 왜 이래. 공부한다며. 그새 합격했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줄게. 뭐든 다? 다? 아까부터 팔은 왜 그러고 있어? 진짜 합격증이라도 들고 온 거야? 아니. 지금이 딱 좋아. 난 아닌데. 설마 호스한 건 아니겠지? 그냥 요 오는 길에 요 팔길래 하나. 얼만데? 뭐 5,000원? 2,000원이구나? 3,000원이야. 공부 안 하냐? 한 번 안아줬더니 손 잡고 뽀뽀하고 진짜 웃겨. 그렇게 누가 안으래? 했어. 나 오늘 심지어 수업도 없었는데 좀 전까지 학원에 있다가 왔어. 잘났다.
내가 지우씨 사랑한다.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잃을 가능성을 헤아려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냥 빠진 것이고 빠지지 않았다면 그냥 빠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불빛을 꺼버리지 말고 맑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신이여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